고귀한 바합다다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수성의 인격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관리자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너희 몸조차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게 되면 고양이 마야가 미아오 미아오 하게 된다. 내 것, 메아오 메아오라는 의미로 미아오 미아오, 내가 온다 내가 온다라고 고양이가 말하게 된다. 너희들은 어차피 관리자들이다. 사람들은 죽는 거에 대해서나 또 자기 소유물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너희들은 어차피 관리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뭘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뭐 두려운 것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이미 초연해졌느냐? 만일 육체의식이 있으면 그건 너희에게 애착이 있다라는 뜻이다. 육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기바노, 바비트라바노, 요기가 되고 순수해질지어다. 아차.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르에 환영합니다. 오늘 순수성의 인격 제8일째 관리자 그리고 관리 순수한 영혼의 관리자 의식 신뢰와 순수한 의식, 영혼의 관리자 의식이라는 주제로 오늘 먼저 모히니 디디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옴 샨티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명상 드리시디를 나누면서 바바의 그 영혼들끼리 나눴는데요 우리가 드리시디를 나누는 동안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을 할 수 있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바와도 연결이 되어서 아주 집중해 있는 걸 봤고 또 바바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드리시디를 나누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대안과 사랑의 대안 안에 그 안에서 완전히 침묵하면서 함께 있는 아무 노력이 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평화로운 단계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바바를 불러오기도 그 평화의 대항을 불러오기도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단 하나의 생각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바바를 대양으로서 경험하기만 하는 데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좋게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멀리 우리 어제 멀리죠. 아주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하지만 정말로 많은 신호를 바바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락샤 반단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성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순수하다, 우리가 순수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약간이라도 무겁게 느낀 적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단계는 더블 라이트 상태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바는 너희가 아주 깨끗해야 한다, 청결해야 한다, 청결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바 말씀대로 어떤 일이든 그게 자기 자신의 산스카라일 수도 있고 남의 산스카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라도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에게 그게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내버릴 수 없으면 바바한테 드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과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파워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지 말라는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죠. 뭐라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바바는 그걸 쓰레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낡아서 뭐가 묵은 것이 캐캐 묵은 게 되는 거, 그게 라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토 구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낡은 거, 묵은 거, 음식이 왜그 너무 오래 묵은 거는 이게 음식이 그 묵은 거잖아요. 그런 게 라조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근데 치아를 이를 닦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음식이 남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가 않죠. So now we are talking about soul. 지금 우리는 영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 안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어제까지 뭔가 쌓여있던 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가 됐을 때 바바 말씀이 우리가 더블 라이트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바는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셨는데요. 관대함, 마음의 관대함, 그리고 무한한 지각의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바는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 제약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한한 지각을 가질 때 불가능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 나 그거 하겠다라고 그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프랙티스 실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지각을 계속 미묘하게 유지할 것인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시스터 가이트리가 화요일 날
화요일 오후에 뭔가 멀리 복습을 하면서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지각을 어떻게 미묘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지각, 그리고 맑은 지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근데 그 지각의 그 명료함, 맑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지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바 말씀은 소리보다도 생각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늘 얘기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갖는 생각, 그리고 바바의 생각,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가 닿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거죠. 양쪽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도 가고, 또 바바의 과업에 관련된 그런 고귀한 생각이라도 그게 금방 가 닿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바가 더블 포리너들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그 열의 안에 아주 고귀한 결단력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 우리가 많이 그런 결단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학생 숫자가 아주 적었죠. 그런데도 큰 프로그램을 주관을 했습니다. 근데 두 다디가 같이 함께 오셨었죠. 다디 프라카시마니하고 다디 장기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두 분을 함께 우리가 모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큰 장소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 열의가 대단했죠. 근데 우리가 결단력 있는 생각을 하고 고귀한 생각을 가지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거, 무한한 지각을 갖는 거,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 고귀한 생각을 하는데요. 바바 말씀이 나약한 생각이라도 혹시 결함에 관한 생각 이런 게 있게 되면 어떤 의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생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라자 요기가 아닌 사람들도 하타 요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어떤 시스터가 여기에 이제 저희 일을 도우러 이제 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우미로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터가 아, 나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시스터가 당신의 어깨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당신의 말을 듣는데 당신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어깨가 뭐 아프다 이러지 말고 어깨한테 당신 참넌 잘하고 있다. 넌참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서 그 어깨를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도우미로 왔던 사람이 그냥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각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축복처럼 장애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미묘한 장애인데요. 그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아주 좋다. 모든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그 에너지가 어떤 드높임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달이 라키 달이기도 하고 다디 프라카시마니가 떠나신 그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이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생각 모두가 고귀한 생각이도록 하는 그 선물을 줘야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드라마가 얼마나 경이로우고 멋진가, 완전하다, 그리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형성하게 해서 남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바가 멀리에서 어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더블 라이트일 때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너희가 천사처럼 된다, 바바처럼 천사가 된다라고 하셨죠. 그건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거의 천사로 다 됐는데 우리는 그 상태로 됐다가 다시 또 도로 돌아오죠. 여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있다라고 우리는 도로 돌아오죠. 바바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곧장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천사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모니 하우스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가 많은 브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가족이 만났어요. 그 방마다 이제 줌으로 이제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실제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클래스가 실시했는데 여기 앞에 보시는 이 꽃들이 다 아비약디 파리바르그가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방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축하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참석했던 분들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보냅니다. 아주 좋은 아름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드리시디를 나눌 때 저는 각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좀 알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아, 이분이 그 바바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지만 아직도 어디에 계신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비약디 파리바르 안에서도 알지만 또 완전히 모르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파리바르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많은 행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느낌 함께 경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성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약티 파리바르 할 때 아비약티라는 것은 천사체라는 거죠. 천사들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맞다, 우리가 천사들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신뢰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품성입니다. 지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 그거는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각은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각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힌디어로 물었어요. 토요일 아침 클래스에서 내가 내 가슴의 언어를 어떻게 듣는, 가슴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심장 박동은 그게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으로 박동할 때, 근데 저는 오늘 명상하면서 굉장히 모든 게 아주 정상인 느낌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 아주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 비정상이 되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슴 속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내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향적이 되어서 집중이 되면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힌디어로는 딜 깨다 해. 내 가슴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그냥 feeling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feeling은 일시적인 거고 그건 그냥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느낌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신뢰라는 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바바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바, 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바바를 신뢰할 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바바에 대해 갖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바에 대한 신뢰는 내가 남들에 대해서도 누구라도 신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제가 언제나 좋아 제 주변에서 이렇게 좋게 느끼는 거는 정직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한가 그게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할 수 있게 되는 문제인가. 이 사람은 정직하다. 그래서 내가 신뢰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에 대해서 정직해 줄 수 있는 물론 정직하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때 정직해지기가 쉽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심을 갖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이 뭘 가져갔고 이렇게 그 의심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예수님에 대해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일곱 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그 옷이 없어졌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 그 자기가 잊어버리고 어디다 잃어버렸을 수 있는 거니까 먼저 그걸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옷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나한테도 안 좋지만 내가 그렇게 의심하는 대상자한테도 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시스터 모이니가 날 안 믿었다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그 상대방 영혼에게 그게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스터 모이니가 나를 신뢰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완전한 정직성이 그 관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바의 그 젊은 그 바바의 도구로서 제가 자이푸르에 한동안 가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모든 거를 자물쇠로 채워넣는 거예요. 과일까지도. 근데 저의 성질은 모든 아침에 뭐가 있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창고에 두는 거죠. 바나나하고 오렌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시에 더 넣고 누구든 원하는 만큼 가져갈 사람 가고 그러면 이제 그 남는 거는 우리가 낮 동안에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게 신선한 거니까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그걸 필요한 만큼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가져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디 프라카시마니가 바로 그런 품성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판다바들이 판다바만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안사라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샨티반이 생겼죠. 그 당시에 운동화가 이제 이렇게 인기를
인기 있게 됐던 때였어. 그때 500루피 정도에서 지금은 또 훨씬 비싼 것도 많지만 그때는 한 500루피였어요. 그래서 한 브라더가 그 운동화를 가졌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500루피면 좀 컸죠. 근데 이제 다디가 모든 사람이 그걸 갖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걸 다디가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다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화를 갖게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500여 명 이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뭐든 똑같이 갖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이 사람은 갖고 있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갖고 있고 이거 그런 일이 없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관계, 신뢰와 정직성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바가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가슴에, 마음에 관대한 마음과 무한한 지각하는 얘기 하셨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다디 장키와 다디 프라카시마니가 성자들하고 구루를 초대해서 85명인가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순수한 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다디가 한 300명 넘는 그런 세바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 봉사자들 전부 다. 저도 있었고 젠티벨 어렸을 때부터 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냥 평범한 기름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디는 이 성자들이 그거를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왜 이 바바한테 봉사한 자녀들이 못 먹겠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들이 저 먹는 음식 좀 봐. 저거 아주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게. 그러니까 다디가 아예 똑같이 주신 거였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정직성과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창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모든 걸 똑같이 가질 때 절대로 뭐 내가 더 갖고 싶다라든지 뭐 훔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그것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에 대해 신뢰를 가질 때 그리고 내 품성을 그 내가 훈습을 하게 되면 오늘 멀리 어제 멀리가 아주 좋은 예였는데요. 그거는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나다 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관리자일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남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제대로 나누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것이나 또 저 사람은 갖고 이 사람은 가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을 때 정말 가슴 깊은 데서부터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할 땐 또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똑같지 않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탐욕이 일어나게끔 어떤 욕망이 일어나게끔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시계를 차고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찬 시계를 보고 오 나도 저런 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만든다면 그건 내가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나도 갖고 싶다라는 거 생각이 들 그런 거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원한다면 내가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다디들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다디 장키 방에 가보세요. 다디 장키 방에 가면 여기 이쪽에 이게 있고 저쪽에 이게 있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선물 갖고 왔는데 뭐든지 원하는 거 가져가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여기 있는 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냥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작은 미라의 상이 있었어요. 악기 연주하는 미라상이 아주 예쁜 미라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다디는 계속해서 뭐든지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디가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피스빌리지 다디가 오셨는데 저하고 방이 바로 옆에 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디한테 다디 여기에 뭐가 마음에 드시든 가져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구본이 있었는데 이게 태양열로 돌아가는 거에서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다디가 이 천사 정말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사를 좀 두고 보겠다고 그러니까 한사벤이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는데 다디가 그래도 가져가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디가 뭔가 이렇게 여러 영혼들이 가져온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그게 다디 방에 그게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는 관리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서 많은 좋은 품성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애착을 안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든 그게 또한 사용되어야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바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드라마를 신뢰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이들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됩니다. 즉 그거는 그 영혼들이 그 협조를 해오게 된다는 얘기죠. 해주게 자기를 신뢰해 준 사람에게 협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바바의 이야기야. 바바의 봉사를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하루 종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색해보고 내가 관리자다라는 의식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신뢰를 하고 그리고 신뢰받는 자, 즉 관리자, 맡겨진 자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옴 샨티 에브리원. 옴 샨티. 네, 그러면 오늘 디디가 옴 샨티라고 얘기하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꽃들 보세요. 물론 디디의 생일은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만은 오늘 하모니 하우스에서 오늘 그 축하를 했습니다. 그 꽃들이 아비악티 파리바르에 들어온 꽃들입니다. 또 디디의 생일을 위해서도 왔지만 우리 모두가 아비악티 파리바르 식구들이니까 오늘이 우리가 501을 마쳤습니다. 다들 축하로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아비악티 파리바르가 5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요. 그래서 디디한테 몇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500일을 걸어왔으니까요. 네, 앞으로 또 올 날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네,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함께 매일 저녁 500일을 함께 보냈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또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보이는데요. 예, 시스터 첸도 보이고 카리브해 온 사방에 모든 남미 이런 여러 곳에 태국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둘째로 팀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That 우선은 시스터 부미가 용기를 유지했습니다. Kind of working together, inspiring.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영감을 주고 그래왔죠. 제가 특별히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피스 빌리지든 어디에서든 어디서든 절대로 나약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 누가 이걸 하지? 돈 어디서 이게 충당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바 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바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터 부미가 그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열의를 갖고 나가는 그런 품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우리가 운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신몽이길에서도 얘기했지만 24강림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상 중에 하나라도 빼고 23상만 만약에 숭배한다면 빠진 상이 화를 내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신봉일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을 갖습니다. 또 저는 바바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우리한테 주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또 저는 정말 바바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나에게도 이런 제 작은 내가 나의 행운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갖고 내 몸이 어떤 상태더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네, 눈물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었는데 나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모두가 여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바나 다디들이 얘기했었죠. 언젠가 우리가 여행 못할 날이 올 거라고 이제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생각하기로 뭔가 테러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코비드 사태가 그렇게 되는 건 줄은 몰랐었죠. 그때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바바께 감사드리고요. 또 브라질, 카리브해 이런 여러 곳에서 다들 참여하고 계신데 매일 저녁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클럽에 가길 좋아하죠. 우리 여기 영적인 클럽에 지금 매일 저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이야기의 뿌리에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사카르 멀리도 마마의 멀리도 보여드리고 조상 영혼들의 경험도 나누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 조상 영혼들이 있을 때 굉장한 부양의 그 힘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각자 다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이 신의 과업을 우리가 함께 맡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면서도 또한 아주 일관성 있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바가 또한 모든 자녀들에게 축하를 하십니다. 자기가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바가 말씀하신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야기야를 돕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거 못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뭐 뭔가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과일을 사러 가면 과일을 살 때 또 그러면 사람들이 바바의 집을 위해서 그 보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바바의 과업이 계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많은 아기들이 줌 베이비들이 태어났죠. 우리 하모니 하우스에도 한 7, 80명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도 지금 현재 클래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바바에게서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바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 대해서 네, 있으시는데 동의하나요? That there were a few days I did miss in the last 500. 제가 지난 500일 동안 며칠은 놓쳤는데 디디는 절대로 놓친 적이 없으셨죠? 저는 정말 디디에 대해서 우선 제일 크게 축하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앞니빨라 생각해보니까 이제 500일이 돼가는데 디디의 요가 파워가 정말 놀라워서 바바의 파워로 그 500일을 해내실 수 있었다는 생각해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비약트 파리바르는 어떤 한 하루만 듣게 되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지만 그 마마의 멀리, 바바의 멀리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또 사카르 멀리, 아비약트 멀리 이런 거를 전체를 계속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볼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저녁 시간을 이것보다 더잘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언제나 저한테 놀랍게 생각되는 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순수한 느낌을 갖고 살겠는가 하는 건데요. 이 디디의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도 하시겠지만 디디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내 귀에 이렇게 쟁쟁하면서 그게 이렇게 안전한 느낌도 주면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디디한테 정말 사실은 바바한테 말씀을 감사를 드려야 되죠. 이 500일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부미벤이 저한테 2분 만에 얘기를 하라 2분 만 시간 줬는데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인풋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가이트리, 브라더 켄, 뭐 이렇게 시스터 줄리아, 리타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 제가 브라더 에릭, 몬트리에 브라더 에릭 또 그 밖에도 빠뜨린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굉장히 많을 배웠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모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 시간 2분 된 것 같아요.
Sister Judy from Peace Village. Yes, Sister Jude, Peace Village Judy, Sister Carla, Sister Moira 등 여러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 모두 각자 이름별로 감사를 받아들이고요. 또 춤을 추는 동작을 나눈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주 좋은 그 동작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무슨 꽃이 있을 겁니다. 어디? 그 꽃을 가지고 천사의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디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천사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옴 샨티. 나는 매 순간을 소득을 벌며 보내는가 아니면 내 시간이 게으름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가 매일 내 소득의 차트가 쓰여지고 있는가 낭비의 차트가 쓰여지고 있는가 나는 그 우리의 그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일 무슨 일이 날까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귀 속에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일 일어난 일은 갑자기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버레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게 바바의 슈리마트입니다만은 암니벨라에 일어나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바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니벨라가 이 게으른 채로 보내지게 되면 소득이 없고 그 게으름 속에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지면 그 임무가 어떤 것이라도 그 기억 속에 그 손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뭔가 그 셋이 일어나서 차를 만든 짜이를 만든 다음에 그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누가 그걸 마실 것인가. 자이를 사랑을 가지고 기억의 느낌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 까르마는 이중의 까르마가 까르마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지 뭐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게 언제 끝날까 난 완전히 지쳤다 이런 그 미묘한 느낌 그거는 이게 소득입니까 아니면 낭비입니까? 네 둘째로 바바는 자녀들이 멀리를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멀리가 익혀질 때 듣거나 아니면 어쨌든 나중에라도 그걸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바바의 자녀들, 학생들 안에 몸이 아프더라도 그 차에 앉아서라도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멀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매일매일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잠을 하루를 못 자면 뇌가 아주 지치게 되죠. 근데 멀리는 바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휴식이 안 될 수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멀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성질도 멀리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건 밤에 잠을 자든 어쨌든 모든이가 예, 다디가 밤에 멀리 일고서 집에 잠든다는 걸 알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난 짜이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머리 읽고 그런 다음에 샤워를 합니다. 셋째로 내가 클래스에 오는데 내가 클래스에 올 때 그 전에 나는 최소한 하루에 두 번은 머리 읽습니다. 아, 나는 머리를 그대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머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바바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바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옴 샨티. So now let's get our homework. 옴 샨티. 그럼 오늘 숙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하고 그리고 천사체 춤을 같이 하겠습니다. Tomorrow's homework, trust and trusteeship. 오늘의 숙제입니다. 신뢰와 순수한 영혼의 관리자 의식입니다. 순수한 영혼인 나는 바바를 신뢰한다. 바바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의 관리자가 되었다. 영혼인 나는 이 몸의 관리자이며 마음의 관리자이며 생각의 관리자다. 이 신뢰와 그 관리자 의식이 나로 하여금 내 것이라는 의식을 모두 끝나게 한다. 순수한 영혼의 신뢰와 관리자 의식. I the pure soul. 순수한 영혼인 나는 바바를 신뢰한다. Through Baba. I have become 바바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의 관리자가 되었다. I the soul, 영혼인 나는 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관리자다. This trust. And trusteeship. 이 신뢰와 관리자 의식은 나로 하여금 내 것이라는 의식을 끝내게 해줬다. Om Shanti. Om Shanti. 여러분들 모두 준비돼 있죠? Just a minute.
से निकल के सबके लबों पे दिल से निकल के सबके लबों पे एक यही स्वर छा गया मेरा बाबा आ गया मेरा बाबा आ गया धरती बोली अंबर बोला धरती बोली अंबर बोला सागर से रहना गया मेरा बाबा आ